안녕하십니까. 총장 염조입니다. 2018년 고대 법조인 교우회 정기총회 및 신입교우 환영회에 참석하신 교우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법조인의 긍지와 화목을 다지는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노한균 회장님과 임원단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법조인 교우님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지켜낸 민주주의의 파수꾼으로서 지금까지 고려대학교의 자유, 정의, 진리의 정신을 실천하며 법조계의 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21세기 문명사적 대전환기와 다가올 남북평화시대를 맞아 법조인 교우님들의 새로운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는 사법연수원 제49기와 법조는 제7기 졸업생을 환영하는 자리인 만큼 미래를 이끌어갈 신임 법조인들에게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법조인 교우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무료급식, 농촌봉사활동, 해시먼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봉사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법조는 후배들을 위해 매년 6천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 이 사회와 우리 고대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개교 113주년을 맞아 법조인 교우분들과 함께 개척정신과 공감능력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끌어갈 따뜻하고 정의로운 인재를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일정으로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려 매우 아쉽지만 모처럼 교우님들이 모여 우의를 다지고 신입교우를 반갑게 맞이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승과 법조인 교우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